해보세요. 자, 두 개를 써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길게 이제 표 그리셨죠. 거기에 이제 조선 전기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훈구파, 후기에 영향을 끼치는 살인파, 둘의 특징들이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을 좀 일단 정리를 해놓고,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놓고 얘기를 이어가려고 해요. 자, 훈구파는 다른 명칭도 하나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훈구파 이전에 뭐라고 불렸었니? 훈구파 이전에 얘들 관직에 있으면서 공부한다라고 해서 관악파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제 뭐 관악파는 주로 그 뭐냐 긍정적인 의미로 조선 전기 체제 정비에 기여했다라고 하고, 훈구파는 좀 부정적 의미로 세조 이후에 중앙 관직에 있으면서 점점 타락해 갔었던 애들, 뭐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구분을 살짝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이 써놓고서 볼게요. 특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학문적인 성격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훈구파들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개한 걸로는 현실적이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조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했었고요. 그리고 살인파 같은 경우에는 원리 원칙적인 성향을 지녀서 임금한테 충성해야 된다. 두 임금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의 원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갔었죠. 학문적 성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하게 되면은요. 얘들 사장적이란 표현을 써요. 관리로서의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합니다. 여러 가지 실무 처리 같은 것들을 중요시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반면에 살인파, 경학적이란 표현도 씁니다. 유교, 경전을 중시합니다. 자, 원리 원칙적이라는 거에 그 원칙은 어디 쓰이겠니, 결국은? 유교 경전에 쓰이는 말이겠죠? 그런 것들을 중요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 원칙적인 성향은 추가적으로 다른 학문에 대한테도 다른 학문에 대해서 훈구파들은 관악파들은 어떨까? 성리학 이외의 학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받아들입니다. 즉 포용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살인파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 이외 학문, 성리학 아니잖아, 꺼져, 그건 제대로 된 학문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배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타학문의 대표적인 예시, 과학기술이었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과학기술의 발전이 특히 어느 쪽에 많이 집중된다? 전기라고 했었죠. 그게 이제 관악파들의 학문적인 성향하고도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조선 후기엔 과학기술? 야, 그거 천한 놈들이 하는 거잖아. 그걸 왜 지원해줘야 되는데? 성리학도 아닌데. 뭐 이런 식의 입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 정치적으로 봤을 때 살인파들은 일단 얘네들은 지방에 짱박혀 있었던 애들이죠. 관직 버리고 지방에 있다가 올라옵니다. 여전히 집은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지방 양반들을 중심으로 가는 향촌자치를 추구하고, 그리고 이제 도덕을,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추구합니다. 자, 반면에 훈구파들은 지역 기반이 어디다? 수도 서울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중앙 정치, 중앙 집권을 추구합니다. 추구하는 정치가 좀 달라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특징들 정리하면서 좀 마무리 짓죠. 추가적인 여러 가지 특징들, 뭐 관악파에 해당하겠습니다. 관악파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전기, 문물과 제도 정비에 기여했다라는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훈구파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훈구파들 같은 경우에는 세조 이후 중앙에서 권력을, 실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약간 좀 타락해 갔던 애들. 이런 특징들이 나오겠습니다. 살인들은 언제? 조선 후기에 주로 활약하죠.
열심히 성리학 연구합니다. 아, 성리학은 정말 쩔게 연구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붕당을 이루어서 붕당 정치하는 분들이 이분들이고, 그리고 사림들 얘기할 때 나오는 세력의 기반이 있습니다. 사림들의 세력의 기반이 뭐냐, 두 가지가 얘기가 되는데요. 이제 서원과 그리고 이제 향약이에요. 서원은 교육기관으로서 소개됐던 그 서원입니다. 이게 왜 세력이 기반이 되느냐? 서원의 역할은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모시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공부를 합니다. 모여서. 이게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의 건물 구조를 보게 되면 제일 위에 사당, 제사 지내는 곳이 있고요. 뭐 주로 모시는 분은 성리학과 관련된 분들이겠죠. 그래서 뭐 공자님 모시고 제사 지내면서 그래 우리 공자님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곳이 서원입니다. 일단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학문적 성격은 비슷하겠죠. 그리고 그 서원 출신들은 몽땅 다 어떻게 된다? 서로 스승과 제자 관계거나 같은 이제 동문 관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붕당이 형성되는데 커다란 역할하는 것이 서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원에도 여러 가지 특권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특권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앞다투어 이제 서원을 세우는 것도 있고요. 고려 시대에 절이 특권을 누린다면은 조선 시대엔 서원이 특권을 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향약 이거는 일종의 지방의 규칙입니다. 성리학에 기반을 둔 규칙인데 일종의 법처럼 작용을 하는데 일반적인 기본적인 법은 지방 관청에서 수령들과 그리고 향리들이 집행을 하지만은 이 향약은 지역 양반들이 죄를 판단하고 처벌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 입장에선 지켜야 될 법이 두 군데 있는 겁니다. 원래 기본적인 법 그리고 이제 향약. 그리고 이걸 향약을 이용해서 지방 양반들이 백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향약이 실시되게 되면은 지방 양반들의 권력이 굉장히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에 지방 세력 구조 얘기할 때 지방 양반들의 세력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게 이제 향약 실시 이후입니다. 그래서 향약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과 좀 반대되는 얘기로서는 성종 이후 진출하면서 훈구 세력을 비판하게 되죠. 성종이 의도한 바였죠. 훈구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들을 끌어들여서 훈구 세력을 견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림들이 주요 차지하는 관직은 삼사입니다. 자, 삼사가 최고예요. 이전에 중앙정치제도 할 때 삼사의 특징, 삼사 관원들의 특징을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써보면은 아 이건 정말 사림파들을 위한 자리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이전에 삼사의 특징들, 삼사의 관원들이 왕과 다른 신하들을 비판할 때 뭐에 의해서 비판한다? 뭐에 의해서 비판한다? 왕을 비판할 때 왕보다 권위가 높은 그거 공자님 말씀 유교 경전에 의해서 비판한다고 그랬죠? 자, 살인파들의 성격은 어떻다? 유교 경전 중요시하죠. 유교 경전에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삼사에 있기 딱 좋죠. 게다가 두 번째, 원리 원칙적으로 비판하겠죠? 거기다가, 삼사의 관원들이 주로 이제 신진 관리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관직 자체도 굉장히, 낮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바로 과거 합격한 살인들 바로 삼사에다 꽂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삼사하고 딱 맞죠. 그리고 삼사는 뭘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고위관리들, 훈구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제 삼사가 정말 사림들한테 최적의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성종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구파와 사림파의 세력 균형을 이루고 원하는 바대로 자기가 정치의 중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훈구파와 사림파들 특징들 비교한 거고요. 특징과 함께 얘네들은 주로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이렇게 각각 특징들이 갈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지난 시간 표 보시면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읽을 수 있을 때가 됐습니다. 본문 조금 보다가 이제 사화라는 사건들 설명하면서 오늘이 마무리될 겁니다. 자, 사림이란 어떤 애들인가?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고 지방으로 물러나 학문 연구와 교육에 힘쓴 사대부의 제자들. 여기서 얘기하는 사대부는 온건파 신진사대부가 되겠죠. 이들은 대체로 중소지주 출신이었고 정몽주와 길재 등의 학통을 계승합니다.
그들의 제자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고 향촌 자치를 강조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15세기에 세조 주기에 공을 세웠던 사람들 훈구 세력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의 사림들을 대거 등용하면서 3사의 언관직에 임명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구와 사림은 세력 균형을 이루고 이들은 국가적 편찬 사업과 문불정비에 협력하기도 합니다만 김종직을 비롯한 중앙정계에 진출한 사림들은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했고 두 세력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산군 때부터 폭발하는 4차례의 사화입니다.